반갑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내과 의사로서 병원에서 환자만 열심히 보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인천에 있는 중앙길병원에서 내과 의사를 하였고 지금은 여기서 먼 완도에서 제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애터미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는 임태진 애터미 사장님입니다. 요즘 살기 참 어렵죠. 코로나 때문에 더욱 살기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애터미를 부업으로 꼭 알아보시라고 간절한 마음이 앞서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제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주 쉽게 피곤해지고 나이를 들어가니까 자꾸 이렇게 건강이 나빠진다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해모힘을 발견하고 이 해모힘을 좀 사먹고 싶더라고요. 본사에 전화해서 해모힘을 좀 사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회원제 판매란 이야기를 듣고 이제 회원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해모힘을 먹어보고 효과가 좋아서 저와 비슷한 그런 주변 분들한테 해모힘을 이렇게 사서 먹으면 좋겠다고 자주 이야기를 했었고 또 환자분들이 가끔 오메가3를 좀 사먹고 싶다고 이렇게 가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제품도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사서 먹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자주 했었죠. 제가 이제 제품을 이렇게 알리고 있는데 애터미 사업하신 분께 전화가 왔습니다. 사업을 하시면 참 좋겠다고 이렇게 전화가 와서 저는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기도 굉장히 바쁘고 그 네트워크 사업을 할 만한 그런 위치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차례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병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바쁘고 또 경제적으로 애터미 같은 네트워크 사업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애터미 제품이 너무 좋고 가격이 저렴하고 제 환자들한테 발암성 물질도 없고 유해성 물질이 없어서 꼭 전달해주고 싶더라고요. 애터미 제품을 전달하고 싶어서 애터미 사업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해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에서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술이 없는 사람들도 애터미를 해서 성공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보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도 이것을 꼭 전달해야 되겠다. 나도 역시 저렇게 좀 열심히 해서 애터미에서 두각으로 좀 나타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죠. 처음에 제가 이제 파트너들하고 이 제품을 알리고 다니니까 주변 사람들이 상당히 의아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고 또 심지어 주변에 있는 그 경쟁업체에서는 저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매도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이렇게 나쁜 일이 아니고 더 좋은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다면 저는 계속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었죠. 애터미 사업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내가 쓰고 있는 제품을 애터미 쇼핑몰에서 사용해 보시고 이 제품이 가격이 싸고 좋은 품질이라면 주변 분들한테 많이 알리면 됩니다. 주변 분들도 가격이 좋고 싼 제품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생활비도 많이 절약이 되고 자기 통장에 돈도 들어오고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애터미 사업에 참여해서 불확실한 미래에 꼭 부업으로라도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제가 애터미 사업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이렇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오후에는 진료를 하지 않고 좀 애터미 사업하시는 파트너분들과 함께 미팅을 하고 있고요. 토요일 날은 격주로 이렇게 병원을 쉬고
좀 먼 거리에 가서 사업자들을 만나서 애터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날 역시 전에는 이제 골프 치러 간다든지 이렇게 등산을 간다든지 이렇게 시간을 보냈었는데 애터미를 하면서부터는 일요일도 굉장히 열심히 애터미 사업을 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는 정말 따분한 그런 병원 생활만 계속 했었죠. 병원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진료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여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우울증도 이제 생기려고 그러고 앞으로 이거 계속 내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냐 하는 막막한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랬었는데 애터미를 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그 즐거운 생활이 됐습니다. 병원에서 환자 보는 일 외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었구나.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내 주변 분들한테, 내 환자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많이 알려야 되겠다는 욕심이 많이 생기게 됐고 제품이 너무 좋고 또 가격이 저렴해서 이렇게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행복하게 이렇게 제가 변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저도 약간 좀 두려웠었죠. 왜 그러냐면 의사가 이렇게 애터미 사업을 한다고 딴특권 사업을 한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지 않을까. 심지어 제 가족들, 제 아들까지, 아들들이 서울에서 완도까지 쫓아와서 아빠가 왜 그런 네트워크 사업을 하느냐, 아빠는 그런 일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저한테 많이 항의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애터미 제품이 이렇게 좋은 제품을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설득을 하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이제 주변 사람들도 원장님이 참 똑똑하다. 정말 어떻게 그런 것을 먼저 알고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말을 해줄 수 있는지 굉장히 그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애터미는 정말 좋은 그런 유통 시스템이고 꼭 누구나 이렇게 하기를 바라게 됐죠. 저는 진료 시간을 계속 줄여나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병원 문을 닫아도 충분한 그런 수입이 되는 시기가 되면 제가 이제 병원을 은퇴하고 더 열심히 애터미를 알리면서 그 회에 나가 강의도 하고 싶고 직업봉사, 제 의사로서의 그 어려운 사람들을 좀 많이 이렇게 돕고 이렇게 살고 싶은 욕심이 자꾸 생깁니다. 저처럼 전문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부업으로 애터미를 한번 알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된다면 정말 그 다가오는 미래가 굉장히 희망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 한 편을 보시고 제가 의사로서 홀딱 반해버린 애터미 제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